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감당 김준영입니다. 이대로 올 줄 알았습니다. 아, 영화 작은 아씨들이 개봉할 때 아, 곧 하겠구나. 네네. 제가 그레타 거윅을 좋아하는 거 아시니까 네. 곧 하겠구나. 그런 예감이 들었었는데 오늘 맞았습니다. 네, 저희가 또 그레타 거윅과 노아 바움벡을 엮어서 네. 또 한 번의 주제로 또 한 적이 네. 있었죠. 살짝 실망하긴 했어요. 네. 제가 그레타 거윅과 노아 바움벡을 칭송하면서 네. 이분들 영화는 짧아서 좋다 했었는데 이번엔 좀 길더라고요. 그만큼 야심작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 또 이제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있었고요. 작은 아씨들과 함께 또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이 두 편을 엮어서 네. 이번엔 주제를 한번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원작을 새롭게 해석하다. 네. 네. 아, 오늘 그 주제를 딱 들으니까 또 저희 동무대가 되지 않을까. 아, 또 제가 네. 소설을 좀 압니다. 그럼요. 영화는 잘 아시지만. 아니요, 잘 몰라요. 네. 두 편의 소설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네. 원작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뭐 두 편 다 워낙 원작이 출중한 시대적인 어떤 그렇죠. 걸작들이기 때문에 네.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원작을 영화화할 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원작과 똑같이 하는 거죠. 최대한 충실하게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반면에 어떤 영화는 원작에서 끝나간 지점에서 이야기를 더 만들어서 더 나아가는 영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스트 같은 영화. 네. 그 다음 또 어떤 영화는 원작이 뒤에 한참 더 뒷얘기가 있는데 끊고 앞에서 끝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이디 맥베스 같은 영화. 혹은 얘기를 그대로 두되 구조를 만들어서 이것을 일종의 액자 영화처럼, 액자 서사처럼 복층화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작은 아씨들 같은 영화죠. 네. 이런 어떤 다양한 원작을 다루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대조적인 방법을 보여주면서 원작을 어쨌건 굉장히 흥미롭게 재해석한 두 편의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영화당을 지금 200회 넘게 했는데 그동안 원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많은 영화들이 원작 소설, 원작 뭐 어떤 매체를 가지고 와서 영화로 탈바꿈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작 얘기를 참 오랫동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특집으로 그렇죠, 그렇죠. 작가 얘기를 원작과 영화에 대한 있어요. 얘기도 했고 스티븐 킹 뭐 작가 얘기도 하고 그랬기 맞아요. 때문에 오늘도 어쩌면 그런 영화라는 장르가 소설이라는 장르에 어떤 부분을 좀 비치고 있는가 혹은 어떤 부분을 끌어들여와서 영화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가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1분 브리핑 해주시려고 그러시는군요. 그렇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 편에 대한 얘기를 머릿속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저로서는 네. 바로 이해가 되네요. 네. 네. 플롯이란 무엇인가? 네.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고요. 이 장면은 사실은 제가 오마주를 한 겁니다. 아, 그레타 거윅 감독의 작은 아씨들을 보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요. 네네. 조가 소설을 쓰는 장면에 지금은 컴퓨터로 쓰기 때문에 편집을 막 할 수 있지만 맞아요. 그때는 종이 한 장 한 장을 바닥에 펼쳐놓고 그 순서를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만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약간 오마주한 겁니다. 하얀 종이를 바닥에 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했고 플롯이란 무엇인가 할 때 또 지난번에 한번 인용해 주셨지만 뭐 이엔 포스터 같은 경우가 그랬었죠. 네, 왕이 죽었다, 왕비가 죽었다. 그 사이에 어떤 단어를 얻느냐에 따라서 플롯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또 하나 또 중요한 말이 노드러프라이라는 그 네네. 평론가가 했던 말도 있어요. 스토리라는 것은 마당에 뿌려져 있는 뭐 자갈이나 어떤 그런 물체들이라면 플롯이라는 것은 차창을 통해 시선을 집중시키는 집이나 어떤 물체들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창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그대로 산발에 있는 어떤 물체라면 플롯은 그게 잘 보일 수 있게 창문을 만들어서 그 안에 보일 수 있던 것들을 정리하는 방식이 플롯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두 편의 소설 원작과 영화의 플롯의 차이 그리고 어떻게 플롯으로 재배치했는가를 약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개괄적인 말씀이 될것 같고요. 일단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의 소설 버전은 네. 1,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저 빨간 선이 2, 1, 2부를 나누는 선이고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의 소설 버전은 네네. 1, 2부 사이에 굉장히 시간이 크게 격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긴 시간이 네. 사이에 벌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특별한 것은 소설 버전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반전이, 큰 반전이 두 개가 따당 일어나고 연달아서 소설이 끝나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소설 본 사람들은 너무 당황해서 소설 처음부터 다시 보게 됩니다. 거꾸로 가게 되죠. 그래서 한번 반을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선을 나눠봤고요. 영화 버전은 약간 다른데요. 숫자가 약간 8, 9, 1,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과거의 일들이 앞쪽에 올라오기도 하고 순서가 플래시백 형태로 바뀌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차이는 반전이 있은 다음에 이야기가 조금 더 진행됩니다. 주인공이 어떤 식으로 그 반전을 받아들이는가, 그 반전을 통해서 어떤 삶이 바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화 버전에서는 반전 이후의 이야기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어쩌면 감독이 생각하는 플롯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작은 아씨들의 소설 버전은 마찬가지로 1, 2부가 나눠져 있기도 하고요. 네. 작은 아씨들은 정말 시작과 끝이 그냥 시간 순서로 쭉 이어집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레타 거윅 감독이 어떤 식으로 바꿨을까를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굉장히 특별하게 그레타 거윅 감독은 맞아요. 빨간색 맞아요. 보시죠. 이 소설 바깥에 있는 한 요소를 가지고 옵니다. 이 소설을 쓴 작가의 삶을 가지고 와서 그걸 소설에 있는 조우라는 캐릭터와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인트로가 있고요. 엔딩 역시 그 조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함으로써 이 소설 자체를 하나의 틀 속에 가둬두어서 액자처럼 만들어버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쩌면 일종의 메타 소설, 메타 영화가 되기도 하는 그 메타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게 어쩌면 이 플롯의 가장 큰 핵심일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플롯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봤던 것들 중에서 어떤 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재배치하고 그 재배치가 어쩌면 감독의 태도 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아씨들 영화 속에서 조가 그걸 막 위치를 바꾸잖아요. 자기가 쓴 소설 위치를 바꾸는데 어쩌면 그 바꾸는 사람은 그레타 거윅이기도 하지 않는가. 마치 그렇죠. 소설 작은 아씨들의 순서를 재배치하면서 영화를 만드는 자신의 모습을 시어사 로넌이라는 배우가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서 어쩌면 영화 작은 아씨들 같은 경우에는 소설을 바꾸기도 했지만 감독 자신과 그 소설을 쓴 작가를 끌어들임으로써 훨씬 더 풍부한 텍스트를 만들어낸 것 같아서 굉장히 특별한 플롯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작은 아씨들 보다 보면 극중의 조에게 특히 이제 마지막 장면쯤 되면 사실상 그레타 거윅이 겹쳐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플롯을 한번 생각하면서 보시면 영화를 먼저 보시더라도 나중에 소설을 찾아보면 어떤 식으로 이걸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개를 같이 보시면서 플롯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his is Meg, Amy, Beth, and Joe. My girls have a way of getting into mischief. Beth is a shy girl. My wish is to have us all to be together. Beth is perfect. Joe, would you like to dance with me? Joe is a lost cause. I intend to make my own way in the world. And Meg? Thank you, Aunt March. Oh! I want a home and a family. Don't leave. You'll be bored of him in 2 years, and we will be interesting forever. Women have minds, and they have souls as well as just hearts. Are you not angry at me? Life is too short to be angry at one's sisters. 네,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작은 아씨들입니다. 네. 네, 제목만 들으면 정말 좀 고졸한 느낌이 있죠. 고색창연하죠. 옛날 영화 같아요. 물론 뭐 영화화 되기도 많이 했지만 또 새로운 버전의 작은 아씨들을 보니까 제목과 현대적인 감각이 약간 결합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 배우들의 생기가 가득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또 배우들이 워낙 연기를 잘하기도 했어요. 네.
이네 자매의 이야기는 워낙 특별하게도 보이지만 그것을 또 재해석한 측면들도 있고 지금부터 그런 얘기를 나누게 될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사실 이제 원작자 얘기부터 할 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루이자 메이 얼콧이 이 작품을 쓴 것이 이제 19세기지 않습니까? 근데 당대에 굉장히 앞서 나가는 작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하고도 사실은 이 이야기가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 거위기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의 어린 시절의 우상은 조였다. 조였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의 나의 우상은 올코트 작가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쩌면 어릴 때는 그 극중에 소설 속의 캐릭터에 감정이입을 했다면 나중에는 그 작가인 메이 올콧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의 어떤 감화를 받아가지고 그런 식의 롤 모델로 삼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소설하고 영화에 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비교하는 게 오늘 또 주제이기도 하니까 아까 1분 브리핑에서 워낙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뭔가 하면 구조를 만들어 놓은 그렇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작에서 이제 1부가 있고 2부가 있는데 1부는 어린 시절 이야기고 2부는 네. 현재 시점의 얘기인데 원작 소설을 지금 읽어보면 1부 끝에 심지어는 루이자 메이 올콧이 밀당의 고수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자 이제 이 가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다. 이들이 더 나아가서 현재 이야기를 할수 있을지 아닐지는 독자 여러분들의 반응에 달려 있다. 이렇게 실제로 끝나요. 소설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으면 많이 사세요. 그럼 내가 그러니까. 2부를 써줄게. 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열화와 같은 반응이 있어서 나중에 쓰게 된게 2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독자 반응이 나빴으면 2부 현재 부분은 안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건 이렇게 독립되어서 나온 1부와 2부가 있는데 1부와 2부는 그야말로 시대 순으로 흘러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레타 거윅은 가져와서 두 개를 붙였죠. 그래서 1부와 2부가 계속 갈맞은 이야기로 구조를 만들어 넣은 것이 사실은 각색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I intend to make my own way in the world. No one makes their own way. Least of all a woman. You'll need to marry well. I'm so sick of people saying that love is just all a woman is fit for. I'm so sick of it. 우리가 어떤 작품을 다시 영화한다고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작은 아씨들은 영화사에서 계속 많이 리메이크가 됐단 말이에요. 영화화 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왜 이것을 이제 와서 2019년에 다시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 영화가 처음부터 막히고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영화 시작되면 이제 뉴욕에 갔던 조가 자기 친구의 작품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실은 돈이 급하기도 하고. 작품을 쓰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쓴 작품을 가져가서 잡지사에 팔러 가죠. We'll take this. Oh, you will? With alterations. It's too long. But you've cut. 그리고 초반에 그렇게 해서 그 작품을 파는데 이 편집자는 프로페셔널이니까 보자마자 바로 출판을 결정하게 되는데 대신 이 부분을 빼라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대해서 조거가 뭐라고 그러면 아니 그 죄인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핵심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핵심이건 뭐건 독자들은 더군다나 이런 힘든 시기에는 즐거운 것을 보려고 하지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한단 어뮤즈먼트로 딱 잘라서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이 작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영화 시작될 때 애초에 루이자 메이 얼콧의 실제 말을 그 인용하면서 자막으로 시작해요. 그 말이 뭔가 하면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즐거움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 이야기인 즉슨 뒤집어서 얘기하면 즐거움을 이야기한다는 건이 소설이 즐겁잖아요. 텍스트가 즐겁잖아요. 즐거움이 많은 이유는 뭔가 하면 실제로는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컨텍스트는 고난이 많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때의 고난은 개인적인 삶일 수도 있고 시대적인 억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작품을 다시 볼때그 작품이 즐겁다고 해서 즐겁다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낳게 한그 컨텍스트인 고난까지 따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요. 네. 제 소설이 이렇게 밝은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제가 많은 고난을 밝아건 겪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웠지만, 밝은 걸 쏟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물밑에서는 제가 그러고 있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갑자기 루이자 메이 올콧 얘기를 사실은 하는데. 네.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다 그런 모든 창작자가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애초에 지금 자막과 애초에 그 편집자가 하는 말의 연결 자체가 이 영화가 그 즐거움이 넘어선 원래 뜻을 밝히겠다라는 어떤 그레타 거윅의 재해석에 관한 어떤 변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도 흥미롭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조를 집어넣어서 1, 2부를 계속 교직을 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교직 방식이 굉장히 특수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뒤에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간적으로 과거의 일들을 현재를 기본으로 베이스로 삼되 계속 끼워 넣는 방식으로 하면 보통은 어떻게 구조화하냐면 플래시백으로 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플래시백이라는 얘기는 현재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지금 물컵을 보니까 아, 과거에 내가 물컵에 관한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과거로 넘어갔다 다시 돌아오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과거는 끊임없이 현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만 호출이 되는 방식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는.
근데 이 영화는 특이하게도 과거와 현재를 계속 섞었음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정확하게 말하면 유기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유기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극 중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과거에도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었는데 현재도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어요. 과거에 맥과 관련된 어떤 드레스에 관한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에도 맥과 관련된 드레스 얘기가 있어요. 이러면 비슷한 항을 가지고 두 개를 교직하는 방식을 쓰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드레스를 봤다고 과거 드레스 보는 장면들을 떠올려서 회상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현재 방식에서 과거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두 이야기를 병행한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는 일반적으로는 보통 과거를 떠올릴 때 과거가 왜 중요하냐? 현재의 교훈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그게 아니라 둘 사이에 그런 심리적인 유기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과거는 과거대로 긍정하고 현재는 현재대로 긍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게 섞었음에도 불구하고 병행한다는 측면이 저는 이 각색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약간의 단점도 있어요. 그런 심리적인 유기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네.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이게 현재 장면인지 과거 장면인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And don't mind the clutter, Mr. Lawrence. We don't. Lori, please. Can I call you Teddy? Yes. You must be part of their theatricals. They could use an extra. I'm Amy. Although you'll have to fight Joe for the male role. 이 장면들이 약간 관객 입장에서 혼동될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특징이었을 것이다. 근데 저는 그 편집과 그 플롯을 구성한 게 네. 감독이 바라보는 이 세계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플래시백을 네. 하면 보통 어떤 식으로 플래시백을 쓰냐면 현재 삶이 너무 힘든데 과거 행복했던 시절을 잠깐 떠올리면서 아 그때 정말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똑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거기 보기에 비참한 삶이나 행복한 삶은 맞습니다. 큰 차이가 없고 맞습니다. 계속 교대로 반복되는 게 어차피 삶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동일한 선상에 놓을 수 있는 사건들이야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바로 딱 그 점에서 동의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과거 현재가 나올 때 일반적으로는 이러저러한 여러분이 보신 과거에도 불구하고 현재이거나 이러저러한 여러분이 보셨던 과거이기 때문에 현재란 말이에요. 근데 영화는 그게 아니라 양사 사이를 이렇게 병행한다는 측면에서 바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영화가 돈이라는 문제를 굉장히 흥미롭고도 굉장히 진실되게 다룬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영화들을 보통 말을 할 때 돈 얘기를 자세히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영화가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상해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돈이란 문제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더군다나 창작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지적인 노동을 돈으로 받아야지만 생계가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조회의 그것이 중요한 딜레마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는 돈에 관한 문제를 그냥 가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실제로 중요한데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페미니즘 영화에서는 여성과 돈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결혼 제도하고도 얽혀 있고 그 다음에 여성 작가의 창작 문제하고도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돈이라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죠. No, no one makes their own way. Not really. Least of all a woman. You'll need to marry well. But you are not married, Aunt Marge. Well, that's because I'm rich. And I made sure to keep hold of my money, unlike your father. Well, so the only way to be an unmarried woman is to be rich? Yes. But there are precious few ways for women to make money. That's not true. 이 영화는 당연히 수미상관이 되어 있고 앞장면과 맨 마지막 장면에 편집자와 조화의 대화로 이루어졌는데 첫 장면에서는 칼자루를 누가 쥐었는가? 편집자가 쥐고 있고 그 편집자 입장에서 그것을 사준 게 너무 기뻐서 다시 말해서 그 작품을 팔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 기뻐서 뛰어다니는 게 첫 번째 장면인데 말도 안 되는 게 네. 보통 이런 거는 25에서 $30 주는데 넌 $20 줄게. 이게 무슨 흥정이야. 말이라도 줘.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이름 뭘로 할게. 네. 그 무명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후반에 네. 가면 그 태도 완전 바뀌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 뒷부분에 가면 실제로 돈에 관한 계약에 관한 통제력을 작가가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도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What? Compensation, what, how do you... We pay 25 to 30 for things of this sort. We'll pay 20 for that. You can have it. Make the edits. What name would she like put to the story? Oh, yes. None at all, if you please. Just as she likes, of course. Now, there's the question of the contract. Mm-hmm. I'm prepared to give you 5% of the royalty.
Mr. Dashwood, if I'm going to sell my heroine into marriage for money, I might as well get some of it. 6.6%. Done. And you don't need to decide about the copyright right now. No, I've decided. I want to own my own book.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그레타 거윅이 정말 작정하고 네. 페미니즘 영화로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던 그렇죠. 이유가 네. 후반부의 대사들 같은 것도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에이미가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It's just about our little life. So, who will be interested in a story of domestic struggles and joys? It doesn't have any real importance, does it? Maybe it doesn't seem important because people don't write about them. No, writing doesn't confer importance. It reflects it. I don't think so. Writing them will make them more important. When did you become so wise? 그게 어쩌면 작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하고 재미없어 보이지만 어떤 정의라는 건 계속 꾸준히 누군가가 얘기를 해야지만 실현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어쩌면 그레타 거윅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 영화는 또 굉장히 품이 넓은 영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영화에서 네, 사실은 이 영화 이 네 자매 중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항상 받아왔고 중요한 캐릭터는 조잖아요. 네. 그다음 중요한 건 에이미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또 보조적으로 조금 약간 덜 중요하게 취급을 받아왔던 게 바로 첫 번째와 세 번째 그러니까 맥과 베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는 맥이나 베스를 다루는 그런 것들도 보게 되면 영화가 굉장히 사려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와 이제 대결하는 게 언니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영화 속에서 이 네 자매는 전부 다 예술가란 말이에요. 그 맥의 경우에는 이제 연기 예술가일 수 있었던 사람인데 You should be an actress and you should have a life on the stage. Let's just run away together. I want to get married. Why? Because I love him. You will be bored of him in 2 years, and we will be interesting forever. Just because my dreams are different than yours doesn't mean they're unimportant. I want.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에서는 그런 어떤 자기의 일들을 싱글로서 당당하게 이루어 나가는 조의 꿈을 당연히 응원하는 영화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또 다른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맥의 견해도 지지하는 영화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품이 굉장히 넓은 영화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이 네 명의 캐릭터가 다 예술가라는 점도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어쩌면 그 현대 사회에서 예술가는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숙제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그 어떤 네 명의 모델들로 어떤 식으로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 네 명의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한쪽은 시대와 싸우고 한쪽은 자신의 재능과 싸우는 두 개의 싸움을 동시에 벌여야 하는데 시대와 싸운다는 것은 여성으로서 인정받기 힘든 시대상과 싸워야 되고 한편으로 내적으로는 내가 재능이 있는가 없는가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싸움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고 어떤 사람은 이겨나는데 그 네 명의 싸움 모두 소중하다라고 감독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도 이제 남성 캐릭터들 다루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네. 그 중에 등장하는 남자들이 다 주요 남자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네. 예를 들면 로리 같은 사람, 그 다음에 프리드리히 같은 사람, 혹은 아버지도 굉장히 자상한 아버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선량하고 좋은 사람으로 캐릭터가 되어 있고 심지어 그 인물들을 잘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는 철저히 이 이야기 속에서는 보조 캐릭터라는 거죠. 그 주인공들이 이야기에 펼쳐질 때 그 사람이 이 주인공과 관련돼서 의미를 가질 때만 호출되어서 나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도 사실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 이야기를 재구조하면서 감독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네. 그런 또렷한 주제의식이 담겨있는 작법인 거죠. 그렇죠. 원래 그 롤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피아노도 잘 칠 줄 알고 글도 좀 쓰는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거의 전체적으로는 조의 리액션 역할을 담당하는 또 다른, 에이미의 또 다른 조 같은 느낌 또 리액션을 담당하는 맞아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만 등장하지 로리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실제 로리가 극 중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Natural depravity, I suppose. Natural indolence, you mean? I'll only play again. 그런 캐릭터로 표현이 되는 게 이 사람이 재능이 많지만 그걸 표현하기에는 너무 보조 캐릭터라는 걸 감독이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의 스포일러에 관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재해석한 것의 핵심은 결말 부분에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그 얘기는 사실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하는 작은 아씨들의 얘기는 네. 스포일러에 해당한다 이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일러 자체가 전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분 브리핑에서
이 전체의 이야기에다가 루이사 메이 올코트 작가의 삶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삶을 가지고 엔딩을 어떤 식으로 꾸리는지가 그레타 거윅이 굉장히 하고 싶었던 자기만의 엔딩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엔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를 썼던 원작자 올코트는 19세기에 굉장히 주체적이고 당당한 작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영화 속에서 조라는 캐릭터는 예를 들면 이 이야기 속에서는 결혼하면 안 되는 캐릭터예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람은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창작력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올콧이 19세기 소설을 쓸 때 편집자의 요구로 결국은 결혼하는 것을 끝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올콧이 남겼던 당시의 편지들 같은 걸 보게 되면 자기가 왜 조를 결혼시켰는지 모르겠다, 왜 그네가 거기다 굴복했는지 모르겠다고 사신을 보내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외부적인 요인까지도 그레타 거윅은 갖고 들어와서 영화 속을 재구조화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 순간에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루이자 메이 올콧이 했던 것처럼 극중극의 형태로 극중에서 조는 결혼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죠. 그래서 원작 그대로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극중국의 형태로 편집자와의 거래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실은 명확하게 올콧이 무엇을 의미하고 싶었는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건 뭔가 하면 이 재해석은 어떻게 보면 올콧보다도 더 올콧 같은 재해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 영화의 엔딩은 시대적인 한계 때문에 올콧이 만들어내지 못했던 엔딩을 저자의 의도를 살려서 19세기의 여성 예술가한테 21세기 여성 예술가가 당신이 원했던 엔딩은 이거죠 라고 선물한 것 같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마지막 부분은 사실상 이 영화의 핵심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1분 브리핑에서 그 오프닝과 엔딩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게 어쩌면 이 작은 아씨들 원작을 가운데 두고 맞아요. 그 바깥에 이제 괄호를 쳐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외부의 요건들을 넣는 건데 어쩌면 작은 아씨들이라는 작품이 계속 재해석되고 시대별로 또 다른 리메이크작이 나오는 것은 시대 계속 바뀌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새롭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가운데 핵심 작은 아씨들이 있고 그 양쪽에다가 어떤 이야기를 넣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94년작에 문제 제기했던 그렇죠. 부분도 있을 테고 그렇죠. 2020년에 또 다른 문제 제기할 수 있을 테고 이게 또 나아지지 않거나 또 다른 양상으로 바뀐다면 2030년에 또 한 번 재해석된다고 한다면 작은 아씨들을 쓴 이 작가에게 굉장히 큰 영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의 문제가 계속 새롭게 재해석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의미 있는 재해석이자 원작자도 좋아할 만한 해석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한 가지는 100% 동의할 수 있는 것이 그레타 거윅으로서는 이렇게까지 많이 영화화되고 잘 알려진 작품을 영화화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새로운 재해석의 관이 있었구나라는 것은 정말 그대로 말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 그것을 그대로 관찰해낸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